예, 우리 진득이 보시고,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예, 하나, 둘. 제가 인터뷰 좀 어색한데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할까요? 괜찮습니까? 제가 장수 사진은 처음 촬영했는 날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96년 3월 26일이에요. 왜냐하면 96년 3월 1일자로 제가 있는 여기 부산 보건대학교의 교수로 임용이 되었어요. 첫달 월급을 3월 25일 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월급 받고 그 다음 날 바로 26일 날 다대복지관에서 장수 사진으로 처음 촬영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28년째입니다. 우선 장수 사진은 어쩌면 좀 마지막 사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장수 사진 찍지만 결코 제 마음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좀더 좋은 사진 찍으려고 노력합니다. 사실은 이 장수 사진 찍다가 보니까 그 연장선에서 이런 참전 유공자 분들만 좀 서둘러서 사진이라도 찍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 말, 4월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찍었죠. 78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르신 중에 한 분이 저보고 물었어요. 그 사진을 왜 찍는겨? 이렇게 사진도 만들어 드리고 알려야 되고, 뭘 알립니까? 박 교수 당신이 이런다고, 세상에 누가 이런다고 알아주는겨?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시 제목도 이런다고 누가 알아주는겨고, 그래서 급하게 6.25를 앞두고, 그래서 전시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랑을 기록하는 박해진 사진 작가의 사진전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참전 유공자 어르신들이 주인공이시잖아요.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사진전 준비하신다고 정말 정말 많은 아,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진전을 통해서 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 저는 뭐 거창하게 전쟁이다 뭐 이런 걸 떠나서 90이 넘으신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고 잘 살게 됐거든요. 네. 그 점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대단한 뭘 해드리고 대접하는 것보다 아직도 이렇게 전쟁에 뭐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하신 분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줘야 됩니다. 한 번만 알아주고 기억만 해도 저희들은 좀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의 모습 보시면서 어땠어요? 제가 그 어르신들의 그 모든 삶을 다 알지 못하지만 걸어오셨던 발자취들이 너무 대단하시고 그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제가 이 연주로서 박수 쳐드리고 싶은 응원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느껴졌습니다. 전쟁하고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부산고등학교 2학년 때 6.25 사변이 일어나서 그게 1950년 8월 20일
16일 날, 예. 네, 부산 저 오육군병원 예. 군의학교 제1기생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일대 본대가 구매인거든. 구매 이제 구매 이제 하루테냐 뭐 참 거의 몇밖에 안 남아. 그부터 이제 뭐 나머지는 실종이 전사고. 이 사진전을 쭉 보시는데 많은 생각이 느껴지더라고요. 네네.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그냥 좀 가볍게 생각하고 왔는데 실제로 여기서 톡쇼 하는 거 보고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뭉클한 생각이 들고 또 아직도 노병은 살아있다는 말씀이 너무 가슴 깊게 느껴집니다. 자, 우리 유공자 어르신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오늘 뵀는데 아직까지 좀 건재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연세 연배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6.25 세대시거든요. 근데 지금 뭐 뵈니까 아직도 건강하시고 조금 오래오래 좀 건강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이번에 참전 유공자분 사진들을 찍으면서 사실은 저는 조금 또 보람을 느껴서 용기도 냈고, 부산에 2,700여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활동하실 수 있는 분이 한 400, 500여 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찍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참전 유공자 사진이든 또 제가 이때까지 해왔던 장수사진 봉사활동이든 제가 건강만 허락되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사진 찍는 기술뿐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끝까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